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임무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는데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역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용인 기흥역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로 승객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를 시작합니다. 5개월째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어떻게 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오늘도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최대 80mm 넘는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의 압박에 무너진 셈이 됐죠? 예,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델라웨어 휴양지인 로보스 해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사퇴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완주를 고집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다소 갑작스러웠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건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성명을 올렸고요. 이제 후보직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대통령 임무에 집중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 캠프의 핵심 참모들도 발표 1분 전에 통보를 받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아마도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상의한 뒤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자신을 대신할 후보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했는데요. 그럼 이제 해리스가 후보로 확정되는 겁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동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그레첸 휘트먼 미시건 주지사 등이 후보직을 물려받을 인물로 거론이 됐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결국 바이든의 선택은 해리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게 최고의 결정이었다면서 이번에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미니 후보 경선을 해서라도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까지 채 넉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당이 분열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리스 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당의 대선 후보가 돼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발표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 첫 대선 TV 토론을 한 지 불과 25일 만입니다. 트럼프에게 참패를 당한 뒤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죠. 또 그리고 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30여 명의 연방 상하원 의원이 그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정타는 지난달 13일 일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트럼프에 열광했고 설상가상으로 바이든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유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당내 영향력이 큰 오바마 전 대통령, 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등을 돌리면서 바이든의 완주 의지를 꺾었습니다. 네, 후보 사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면서요, 드디어 이길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도 이 결정을 환영했고 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최고의 애국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는데요. 당내에 경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정리하는 작업에도 앞으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자 트럼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겐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라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내놓겠다고 밝히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CNN 방송과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 쉽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과 첫 TV 토론 직후 트럼프는 바이든을 대신해 해리스의 등장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바이든이 원래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비꼬았습니다. 바이든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대선 후보는 물론 처음부터 대통령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대통령직을 얻었고 민주당이 지금 누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한술 더 떠 바이든을 향해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일이 오기를 아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난 지명수 배자를 잡기 위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인 기흥역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로 승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한길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38분쯤 서울 청담대교 남단. 경광등을 켠 순찰차 두 대 사이로 흰색 SUV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달아난 SUV를 암행 순찰차가 속도를 높여 쫓아갑니다. SUV 운전자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 단속을 하던 경찰을 마주치자 도망치는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았지만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 한 대가 사고가 나면서 경찰관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손전등으로 지하철역 여기저기를 수색합니다. 역사와는 이미 하얀 연기가 꽉 찼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1분쯤 수인분당선 기흥역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객 100여 명은 긴급 대피했고 열차는 2시간 가까이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차량 2대의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 전북 고창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정면 추돌해 트럭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통시장 방앗간에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주말이라 가게가 문을 닫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 파장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항공기 40여 편이 무더기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IT 대란과 항공기 낙뢰 피해 점검 등에 겹쳐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IT 대란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2만 3천 편의 항공기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항이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 몇 주가량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검찰이 그제 김건희 여사를 1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비공개로 그것도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걸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에야 보고받을 정도로 완전히 배제된 걸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큽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그제 오후 1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장소는 서울 삼청동에 있는 경호처 관할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직접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도 변호인을 따로 선임했고 조사에도 각각 입회했습니다. 명품백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 여사는 사건 관련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조사 사실을 안 건 조사가 끝나기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조사 여부가 유동적이었다며 조사가 안정화된 뒤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총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추어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해명과 달리 결국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과 직거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를 시작합니다. 복지부 집계 결과 수련병원들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실제 필요 인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집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루어지는데 의료 현장을 5개월 넘게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번 시험에 얼마나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2NE1의 공식 복귀를 알렸습니다. 데뷔 15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NE1 멤버들이 2NE1의 15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를 열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했고요. 올해 안에 2NE1의 공연을 성사를 시켜보자라는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는 10월에 서울, 11월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차차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09년 데뷔 후 2016년 해체했던 2NE1은 2년 전 코첼라 무대에서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재결합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재결합을 알리는 영상과 함께 Fire, I Don't Care 등 2NE1의 지난 히트곡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양총괄은 2NE1과 함께 자랐던 세대들이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며 남다른 공연이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YG 소속 가수들의 내년 활동 계획도 알렸는데요. 블랙핑크의 컴백과 월드 투어는 물론 베이비몬스터, 악뮤의 공연과 새 그룹의 데뷔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한 일기예보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대신 기상캐스터가 직접 손으로 그린 일기예보를 전한 건데요. Literally, I just drew this up. It may not be perfect. Perfect, I know Trinity. 금요일 기온이라고 쓰인 큰 종이에 직접 그린 캘리포니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기상캐스터는 지도를 차례차례 짚으면서 지역별 기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대신 웬 손글씨였을까요? 지난 19일 850만 대의 윈도우 기계가 시스템 오류를 겪으면서 방송국의 컴퓨터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상캐스터는 처음에는 웹사이트 화면을 띄우려고 생각했지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방송이 45분 지났을 때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도는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기상정보 문제없이 잘 전달됐는데요. 방송이 끝날 때쯤 다행히 시스템이 복구됐고 이후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상캐스터, 지옥 같은 아침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마치 19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기상예보에 시청자들은 잘 대처해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파인 국민연합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선 극우 정당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 국회의 전통대로 국회의장 선거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 의원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극우파 국민연합 소속의 22살 플라비앙 타르메 의원이 악수를 권하는데 의원들 다 이를 무시합니다. 어떤 의원 악수 대신 가위바위보를 시도하는데요. 극우파와 악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악수하지 않은 채 몸을 가까이 붙어서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합 측 깡패들이 돌아왔다며 반민주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합은 현재 원내 3당이지만 지난 총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인종차별 등을 내세웠던 극우주의 정당이라는 비판이 강해서 프랑스 의회 안에서도 이념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까지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오히려 최고위원 경쟁에 관심이 커집니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난해보다 모바일 투표율이 낮은 걸 두고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기호 3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321표, 득표율 90.02%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8.9%, 김지수 후보는 1.08%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각각 94.73%와 93.97%의 득표율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 대세론이 예상대로 굳어지면서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도 잇따라 출연하면서 이른바 명심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수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저조한 당원 모바일 투표율을 놓고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측은 낮은 투표율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결선 투표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미래를 향해 변화하길 갈망하는지 보여주면 좋겠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대상 ARS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현금도 은행에서 보호받고 시세를 조종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면서 예치금 이자율을 서로 높였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합니다. 이자 수익 중 일부는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고객 현금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치금 이자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 시행 당일 밤 10시 9분, 업비트가 1.3% 이자율을 공지했습니다. 1시간 후 빗썸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2%를 알리자 업비트는 2.1%로 높였습니다. 빗썸은 바로 2.2%로 재공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코빗은 2.5%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붙다 보니까 거의 남기는 거 없이 남겨버릴수록 예치금 이용률 낮아지는 거니까. 거래소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관련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도해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못했었을 때 저희가 검사 나가서 지적 행한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치료. 이런 범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 겁니다. 2022년 테라 루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가상자산이 일단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각종 불공정 행위가 실제 줄어들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들 합니다. 어제 열린 두 경기에 딱 9회에서 뒤집혔습니다. 기아는 베테랑 최형우의 역전 홈런으로, 삼성도 9회 말 역전 끝내기 홈런으로 홈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한화의 승리가 눈앞이던 9회 초. 대타로 나선 김도영이 좌전 안타로 출루하자 유현진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어 최원준이 볼넷을 골라 1루를 밟았는데요. 원아웃 주자 1, 2루, 타석에는 최영우. 하나 마무리 주현상의 변화구를 자신 있게 걷어올립니다. 높은 폼을 써내그린 타구는 우중간 담장을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승부를 뒤집은 최영우의 역전 3런 홈런입니다. 결정적 한 방을 날린 최영우는 공을 후배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앞에서 후배들이 자꾸 타점할 수 있는 찬스도 만들고 또 오늘 같은 어려운 게임에 또 도영이가 나오자마자 출루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승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회 말 전상현이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한 기아는 하나를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하나는 7연패 늪에 빠지며 기아와 공동 9위에 자리했습니다. 9회 뒤집기 승부는 대구에서도 펼쳐졌습니다. 롯데가 한 점 차로 앞선 9회 말. 삼성의 새 외국인 타자 카데나스가 힘차게 방망이를 돌립니다. 높게 뻗어간 타구는 라이온즈파크 담장 끝에 떨어지는데요. 카데나스의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 경기장을 가득 채운 삼성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삼성은 주말 롯데와의 클래식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하며 3위를 지켰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크고 공장이 밀집해 있어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최대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마와 폭염에 이어 태풍 소식도 있는데요. 3호 태풍 개미가 이번 주 후반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